사회에 논스라는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까지로 확장을 해보면 저런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 데가 있어. 앞에서 여기서 만난 사람이 뭘 한다고 하든 일단은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응원받을 수 있는 곳. 안녕하세요. 논스 커뮤니티의 일원인 김영석입니다. 첫 커리어라고 할 만한 곳은 블록체인 전문 언론사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논스를 처음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창업가들의 마을이 아니라 블록체인 커뮤니티. 국내에서 블록체인으로 좀잘 아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때의 인연을 바탕으로 비교적 일찍 19년쯤에 논스에 들어오게 됐죠. 서울에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술도 많이 마셨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논스에서 탄생한 기업 중 하나인 이제 논스 클래식에 합류를 해서 지금은 이제 논스 클래식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이제 평범한 좀 공순이로 살다가 우연히 4학년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 창업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교양 과목을 이제 수강하게 되면서 그 세상이 되게 신기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스타트업 쪽으로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또운 좋게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엑셀러레이터. 거기 이제 이직을 해서 좀잘 다니고 있다가 블록체인 붐이 이제 딱 일어섰어요. 한 2018년 때부터.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문양은 하시은 전 대표님 께서 강의를 하셨던 자료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되게 뭔가 재밌는 곳일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있다가 친구들 따라서 그냥 이제 놀러 왔는데 여기만의 가진 그 분위기에 완전 매료된 거죠. 일단은 또래들이 많이 있었고 대학생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스타트업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다양한 얘기를 할수 있고 항상 활기차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부모님께 저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논스에 들어오게 됐죠. 저는 일단 2019년 5월에 여자 4인실에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가장 컸던 거는 회사 생활이 조금 이제 힘들어서 퇴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도 이제 친구들끼리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있으면은 뭐라도 할수 있겠다. 그런 용기들을 같이 있는 친구들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또 용기 있게 퇴사도 하고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됐죠. 이게 저는 조금 특이한 게 가족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진짜 많았는데 여기에 같이 살던 또 다른 그 사업을 하는 친구한테 조언을 구했을 때 일단은 한번 해봐. 취준을 하는 그 동생들이 있었어가지고 너네 어차피 혼자서는 다 못하니까 한번 셋이서 시작해보면은 내가 옆에서 카운슬링 잘 해줄게. 이래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죠. 그 친구가 마침 이제 브랜딩에 되게 좀 관심이 많았던 친구여가지고 뭐부터 시작하면 되고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를 되게 많이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뭐 차근차근 회사 이름 정하는 거부터 해서 시장조사하는 거부터 다양한 방면 에서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저 19년 10월이었어요. 당시에 직장에서 블록체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실무자들이 어떤 기술이나 이론을 알려주고 관련 기업에 취직까지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어떤 현업의 진실과 대학생들이 좀 원하는 일자리 간에 좀 괴리가 있었어요. 근데 논스를 와서 보니까 사실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혹은 내가 원했던 분위기는 이런 게 아닌가. 여기를 보여주면 여기를 롤모델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도 다양한 기업이 있었고 보기에는 물론 당연히 치열하고 힘들었겠지만 분위기는 아, 우리가 원했던 스타트업 분위기란 이런 거지. 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블록체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다들 그 열정에 넘치는 분위기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즐겁게 일하고 또 사는 그 분위기가 이상적이다. 겪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는 아, 이걸 경험해보길 잘했다. 그런 경험이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참 뉴스에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좀 이미지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논스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전공과 달라서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던 친구였고, 이제 우연한 기회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논스를 겪고, 입주를 하고, 진로를 이걸로 바꾸고, 공부를 새로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그 업계에서 굉장히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일단은 학교를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이제 설명하는 데부터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랑 그 주변과 다를 때 내가 하는 거에서 뭔가 응원이 섞인 비판, 건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싶다면 살아보는 것, 네, 경험해보는 것. 우리가 또 퇴사가 KPI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네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비주류라는 말, 그리고 방황하는 청춘. 하지만 순수한 열정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방황을 하고 있어서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답을 못 찾겠는. 근데 막 에너지는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최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일을 빨리 더 잘하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고 거기에 되게 메말랐어서 딱 여기에 있는 활기찬 그리고 진짜 열심히 몰입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진짜 매료되는 딱 그걸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진짜 재밌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살짝 어려운 질문, 눈스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고 고용도 사실 늘릴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여기에서 막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인 거잖아요. 내부인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논스라는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까지로 확장을 해보면 저런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 데가 있어, 그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겪고 있는 사회 말고 또 다른 주변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원래 학교나 회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이제 저 멀리서 이만큼 동그라미가 있는 걸 알기만 해도 내 세계는 저기까지 확장이 되는 거니까 내 주변을 좀 넓혀주고 다양한 사회의 사람들이 있구나를 어쨌든 알게 해주는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업계에서 논술을 아시는 분들은 거기 그런 사람들도 모여있고 잘 살고 있어, 그러면 이게 꼭 답은 아니야 라는 걸 항상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뭔가 각자 스스로 삶을 다 만들기 바쁜 사람들이어서 앞에서 여기서 만난 사람이 뭘 한다고 하든 일단은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바꿔서 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분야일지도 워낙 다양하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 서로를 더 존중하는 분위기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응원받을 수 있는 곳 이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나. 그러면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눈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저한테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곳이죠. 왜냐면은 평범한 직장인에서 여기 와가지고 퇴사도 하고 창업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인생에 되게 큰 사건들을 많이 일으켰었어요. 여기 사는 2년 반 동안 보통 뭐 터닝포인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논스 들어오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삶을, 왜냐면 저는 되게 내향인이고 쫄보여가지고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회사에 있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연예인이고 대단해 보였거든요. 와 진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사업을 내가 어떻게 해, 난 절대 못해, 이렇게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사실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너무 대단하고 되게 존중하는 마음이 크게 있지만 아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구나, 그냥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그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야말로 그 용기를 받아서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말도 잘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연애를 목적으로 전혀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반려자도 만났고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너무 멋있는 단어여가지고 어떤 단어를 네. 네, 저는 아마 영원한 소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논스에는 동시에 여러 개의 소속을 갖고 살아가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살든 아니면 여기 있는 회사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어쨌든 나는 논숙자야 라는 그 소속은 계속 가져갈 것 같거든요. 이미 이제
인생의 어떤 큰 터닝포인트를 제2막을 여는 결혼이란 큰 행사도 여기서 하면서 이제 이미 두 개의 페이즈를 겪었고 앞으로 뭐 장년층이 되고 노년층이 되더라도 나는 노숙자야 이 한마디로 설명되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영원한 소속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 그런 곳이지 않나. 그러면은 이제 후원자로서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돈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스에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됐는지. 사실 막 거창하게 막 제가 성공을 해서 후세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막 이런 거창한 마음으로 시작한 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소개팅에서 커플이 잘 돼서 결혼을 하면 주선자한테 양복을 선물해 주잖아요. 진짜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논스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정말 많은 축하도 받았거든요. 논스 분들한테도. 그래서 그냥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 이 커뮤니티 자체에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커뮤니티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둘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대표님께도 뭐 여쭤보고 했었는데 마침 시기적으로 또 딱 맞아가지고 좀 운 좋게 후원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논스에 이제 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열정이 넘치는 방황하는 분들이 또 오셔서 여기서 이제 많은 또 재미난 경험과 재미있는 일들을 한번 만들어내서 저희 같은 이제 뭐 후원자 격으로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이번에 이제 일회성으로 했지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좀 꾸준히 될 수 있는 진짜 뭔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 건데 나중에 오셔서 이제 이런 후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훌륭히 성장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논스 커뮤니티가 또 오래 지속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영원한 소속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한테는 행복이었고 누군가한테는 또 뭘지 모르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재료인 것만은 분명하니까 어떤 모습이 되든 다양한 사람들이 나 같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해보시면 네, 지원해보시면 또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있다.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또 행복한 가족. 네, 뭔가 약간 부부가 되어서도 계속 논숙자이고 싶긴 해요. 부부가 되고 나니까 뭐 현실이 이것저것 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논숙자로 살 수 있는 게 꿈이라면 꿈이겠네요. 네.